원 없이는 있는데 이분만 딱 들어가야 되는데 중간에 구멍이 샜네. 다른 분들이랑 같이 이분도 도와달라 그러고 저분도 도와달라 그러고 이분도 도와달라 그러고 그냥 여기다 착 무대기로 갖다 그냥 넣는 거야. 안녕하세요. 남양주점집 매화당의 매화신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이제 조금 뭔가 한 가지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무속인 집에 가서 네. 뭐 단지 모셔라 그리고 단지를 어떻게 해라 이제 이런 얘기들을 또 이제 들으셨을 거예요. 네. 그리고 스님께서도 이제 단지 또 모셔주시는 경우도 있지 않으실까요? 네, 있어요. 우리가 업신이라고 해서 또 얘기가 나오는데요. 우리 해화제자 얘기가 요즘에 많이 나오네요. 우리 해화제자도 이렇게 업을 모시고 있었잖아요. 이제 신의 기운은 이제 있지만은 나는 그러잖아요. 이 매화제자는 인간으로 살수 있으면은 정말 살았으면 좋겠다고. 내 몸을 좀 지켜주면 내 가정을 좀 지켜주면서 성주신이라 그러죠. 업신령이라고 해갖고. 그래갖고 내 집안을 좀 도와주면서 있을 그 몸주신을 딱한 분만 이렇게 업신령으로 딱 모셔놓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업단지라고 하지 우리가 업항아리라고 하고. 근데 그 분을 이제 모셔가는 분들이 모셔간 후에, 후에 그냥 그분을 그냥 장롱에다 박아놓거나, 박아놓거나 나몰라라 하거나, 그분도 신령인데 그래도. 그래도 내 조상 내 할머니 내 신령인데, 그분은 대우를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막 처박아놓는다. 그러다 보면 바람이 또 불어. 여기서 이제 업신령에서 이제 화가 나는 거지. 삐딱지가 나고. 그러면은 더 환란이 더 많이 나. 있는 대로 뒤집어지고. 그리고 이걸 또 모셔가서 모실 때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모셔야 돼요. 우리 해야제자가 처음에 업신령을 다른 무속 선생님네 집에서 모셔왔던 거였었어. 근데 그게 허주단지. 허주단지요. 잡귀신을 갖다가 거기 단지 안에다 잔뜩 모셔갖고 간 거지. 그래서 애는 또, 회아 그 애기는, 네. 더군다나 가물인데. 그러니까요. 그러니 더 시끄러워지고 더 난리가 난 거야. 그러니까요. 그래서 내가 그 업단지를 끌고 나와갖고 제가 퇴송을 했어요. 퇴송을 해버리고. 저희 신도 중에 또 남자분 한 분도 엄한 데 가갖고 안 모셔도 되는 업단지를 또 모셔놓은 거야, 얘는. 안 모셔도 되는데 업을 모셔버렸네. 근데 그 안에 또 허주 잡귀들. 근데 그것도 또 내가 끌고 나와 퇴송을 해버리고. 또 어떤 분은 여기다가 원 없이는 있어요. 원 없이는 있는데 이분만 딱 들어가야 되는데 중간에 구멍이 샜네. 다른 분들이랑 같이 이분도 도와달라고 그러고 저분도 도와달라고 그러고 이분도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냥 여기다 착 무대기로 갖다 그냥 넣는 거야. 그러니 이 원신이 말을 못해. 힘을 못 써. 그러니까 이 가정을 좀 지켜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. 그러니까 일이 가다가 엎어지고 가다가 엎어지고 가다가 엎어지고 지켜줄 수가 없으니까 정말로 이 업신령 업단지 이거 정말로 명확하게 잘 알고 모셔야 돼. 아무나 막 모셔놓으면 안 되는 거거든. 그리고 내가 이걸 모실 때는 왜 내가 이걸 왜 모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모셔야 돼. 업단지 안에 누가 들어가 계시는지도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. 그렇죠. 그냥 뭐 보시면 좋대 하니까 이제 그냥 모시면 좋대. 뭘 좋아, 안 좋아. 나 모르고 모셔가면은 정말로. 모시고 들어가셔서도 그 업신령님한테 업단지 업신령님한테 대우 똑바로 해야 돼. 매일같이 물 갈아야 되고. 왜 옛날에 어르신들 물 떠놓고 항아리 옆에다 물 떠놓고 빌었잖아요. 네네. 똑같습니다. 그렇게 정성대로 똑바로 해야 돼요. 그러니까 내가 모셔갈 때는 어느 이제 선생님 집을 갔는데 또엄 모셔야 되겠다 이럴 때는 내가 왜 모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모셔가야 돼요. 오늘도 이렇게 또 감독님이랑 또 얘기하다 보니까 또 이제 없단지 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봤네요. 네.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Thank you.